안녕하세요. 아침엔 만화시청, 점심엔 유치원, 저녁엔 놀이터가 하루 일과인 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생각했던 저는 얼마 전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다녀온 아들이, 엄마, 애들이 나한테 글씨 못 읽는다고 바보래! 라며 엉엉 울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유치원 같은 반 친구들 중 우리 아이와 한두 명 빼고는 다 한글을 뗐더라고요. 거기에 학습지, 태권도, 영어는 기본이고요. 사고력, 수학, 독서, 수업, 미술, 피아노 등등 유치원 말고도 다른 사고,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때 되면 다 하겠지 하고 그냥 놀리기만 했는데, 아, 주변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아이를 바보로 내가 만들어 놨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뭐라도 시키려고 하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이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자니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다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 왔어요. 다들 공감하시죠? 한글 공부 언제 했었지? 이제 기억도 안 나거든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당면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해야 당면 됩니까? 과제시죠? 아이들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떼야 네. 되는 분위기입니까? 거의 사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떼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 원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처럼 아이가 와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아이들이 놀이 중에 사인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이거는 무슨 글자야? 뭐 이렇게 되면 아 이제 좀 한글 공부를 시켜볼까라는 사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지우처럼 사실은 그 편지를 쓰는 챕터의 어떤 문제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땐그 끈기가 끝까지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가르쳐 보지만 아내 아이가 글씨를 배우겠다는 니즈보다는 친구와의 놀이에서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의 니즈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시작하면 끝까지 한글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아이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겠다. 왜냐면 원인이 그 놀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간 묘미를 발휘하신다면 뭐라고 쓰고 싶어서 친구한테 그래서 그것만 가르쳐보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꼭 아이들의 니즈가 딱 나타나면 그래 이제부터 기억력 시작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이렇게 사고 막 선생님을 찾아보고 이제 이러시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탐색해 보시고 그거를 먼저 해결해가면서 확장하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료하는 분위기니까 그때까지 완료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사교육. 엄마는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은 못 하겠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거를 다 보내야 되는 건지, 요거 엄마들이 굉장히 좀 고민의 중심에 설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뭐 어머님들의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를 다방면에 유능한 아이로 키우는데 집중되어 계세요. 근데 그 다방면으로 유능한 아이로 키우려면 아이는 그만큼 사실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이 되게 본인의 욕구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게안 됐을 때 오히려 위축감을 느끼는 아동이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친구는 부모는 막 애가 다른데 아이는 너무 의연해요. 나는 체육을 잘하니까 엄마 괜찮아라고 한다던가 나는 공차기 잘해서 대범하다. 괜찮아. 근데 대범해.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은 사실 부모의 불안인 거죠. 내 아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엄마들이 막 엄청난 많은 스케줄과 아이를 위해서 뭐 푸시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말을 잘한다고 스피치를 안 켜주면 그 능력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아이는 스피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걸뭐 업으로라든가 나의 어떤 장래 희망으로 가져올까를 의사가 있냐는 거죠. 사실 의사가 없다면 그 부분에 그렇게 피로도 있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아유,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사실 부모님들의 그 심중이 되게 중요해요. 뭐 아이가 나는 뭐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음악가가 되려면 영어는 기본이고 체육도 기본이 아까 말씀한 남자애들은 다 태권도를 보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남자애들이 다 공격적이라던가 그렇지 않아서 꼭 그런 대군요 활동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 군대 가서 태권도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예.
뭔가 그런 활동이 태권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놀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수영이 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안책은 거의 없이 태권도 합기도 둘 중 하나. 뭐 이렇게 여자애는 피아노 바이올린 둘 중 하나. 요새는 악기는 필수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엄마들이 본인들의 불안을 컨테이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가이드라인에 내 아이를 맞출 건지 아니면 내 아이의 니즈를 파악해서 나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건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뭔가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칭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고 싶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거기를 다닌 데다 철수랑 놀고 싶어서 하고 싶더라고 한다면 철수가 그거를 그만두는 순간 내 아이도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그 욕구가 그 니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면밀히 보시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가면 나도 할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어머님들이 좀 보셔서 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 거면 학원 말고 너가 놀 수 있는 다른 시간을 엄마가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런 거 좀 이렇게 잘 가이드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수는 당연히 없고요. 아이들이 또 다 해준다고 해도 그걸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끝까지 안 한다고 꼭 싸우실 거거든요. 아이들이랑.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이걸 하는지 알아? 뭐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끝까지 안 하니? 막 이런 대화까지. 그죠? 네. 그런 대화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서로 피로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엄마 아빠가 의견이 아 이게 일치를 보면 좋은데 불일치되는 경우에 아이들한테도 이게 분명히 영향이 갈 거거든요.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의견을 하나로 몰아갈 수 있는 좋은 팁 같은 거. 네. 소리가 안 나지? 팁 같은 거.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사실 부모님들이 그 의견의 합치를 봐오라고 하시면 어떤 때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누시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생기고 나서 서로 감정이 미묘하게 기분이 나빴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합치를 시작하자. 뭐 서로 소통을 하든 아니면 의견을 조율하든 그렇게 시작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서로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분 좋으실 때 그 남편분과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이 사안이 생겼을 때가 아니고 평소에 기분 좋을 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니즈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뭐 이런 뭐 부정적인 평가하는 태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남편분들께 설명하시면 남편분들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화나시죠. 관심 좀 가져봐. 내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남자분들께 좀 더 세심하게 얘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가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훨씬 이해를 잘 하세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것까지도 실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